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은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 스티븐 호킹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최고의 과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근래 책 가운데 하나가 뭐 이렇게 좀 그 과학 서적이지만은 그것을 너무 어렵게 쓰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책이 근간에 나온 것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부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직관 넘어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의 시간. 우리의 직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물리학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라는 공간 속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미래 차이도 없고 시공간도 사라진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거든.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고고학이 발전한 것은 1800년대 말서부터요. 그리고 가장 고고학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발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족석이니 갈대아 우르니 이런 것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아 역사적인 책이구나, 아하 이것은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고학이 발전하니까요. 그 전에는 성경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아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시간 개념을 무너뜨리고 우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측정 시간이 진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과학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직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걸 평가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그렇죠? 한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알지만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주변에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은하계 전체 움직이면서 같이 그 움직임 속에 있고. 이게요, 우리의 직관을 넘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담 너머를 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담 너머를 볼 줄 안다는 것은 또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큰 그림. 김영석 교수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분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이 많고 그분이 쓴 책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분이 성경적인 원리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100년 살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공감이 간 거예요.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중에 보면은요,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 안에 어떤 책을 볼 때 특히 필이 꽂힌다고 하죠. 그렇죠? 딱 와닿는 것. 그게 뭐냐면 60세 이후로는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어주고 돌려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취미를 가져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와닿은 건 그거예요. 60세 이후로는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것은 아직도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받은 것, 그 부모님의 사랑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3살, 4살까지 가장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 바보 같은 인생. 아니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환원할 줄 아는 사.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나눈다고 하면 꼭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아, 난 돈이 없는데요. 물론 있죠. 우리가 돈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많은데요.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에너지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걸 나눌 때 나머지 마지막 그분의 표현대로 65세에서 75세가 또 요즘 80세라고 하는데 그때까지가 제일 인생의 황금이라고 100년 살아보니까 자기가 20대가 인생의 황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 베푸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봐 좁은 그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자,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 가운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 그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만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하루는 어디 갔냐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 뭔가 웨이트리스가 거기 서빙하는 분이 음식을 딱 던지듯이 놓고 화난 듯이 그냥 뭐. 아, 이거 손님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저거 왜 저러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근데 이분 참 대단하죠?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은, 아, 뭔가 이분에게 잘못된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그리고 나올 때 팁을 주는데요.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문화가 아니라 법입니다, 미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팁이 유일하게 법인 나라는 미국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자기가 주든지 말든지 여기는 법적으로 15%는 줘야 됩니다. 좀 서빙이 좋으면 20%, 아주 좋으면 25%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미국에서 9불 99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한 만 원밖에 안 되네, 이거 되게 싸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붙냐면 택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냐면 팁이 또 20%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환율은 1200원이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아니라 2만 원짜리가 훅 넘어갑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두 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는 메뉴판에 거의 두 배로 값을 따질 때. 어쨌든 팁을 주는데요. 이분이 웨이트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10배 정도의 팁을 준 거예요. 팁을 주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자동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웨이트리스가 막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돈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왜? 법적으로는 한 15%인데요. 뭐 많이 줘야 20%. 15%라면 7, 8배. 한 제가 보니까는 뭐 20%라면 한 20%로 따진다면 한 10배 정도. 7, 8배 정도. 15%로 따진다면은 10배 정도를 준 거죠. 그렇죠? 잘못 줬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 겁니다. 당신 거인가 가지십시오. 그때 이분이 울면서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밤에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벼랑 속에서 모든 것이 깜깜한 것 같은 삶. 그런 일하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됐던 거야. 한 사람을 살린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한 그 목사님은 어떨까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것이 나의 조그만 그런 몸짓 손짓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감동일까요? 자, 그런데 보실까요? 그냥 이렇게 좁은 그림 안에 갇혀 있으면, 아유, 저 웃기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래 가지고서 뭐 일한다고 저러고 있어?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일. 그런데 인생을 담 너머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감동을 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앞에 있는 것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로 가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우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근원적인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1등이 되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다 해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속죄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죄를 지면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강도짓? 아니면 아주 막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거?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불효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건 죄지요. 부모님에게 대한 죄예요. 그렇죠? 말썽도 피우고 뭐 그냥 이상한 짓도 하고 부모님 몰래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부모님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낳았다고요? 난 낳은 거 본 적이 없어요. 당신 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자체를 부정하는 건요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효. 그렇죠? 아유, 언제 나를 키웠다고 그래? 젖을 먹였다고요? 웃기고 있네. 아니 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 자리 마른 자리 웃기고 있네요. 당신 내 엄마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효, 불효라고도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죠. 부모님에게 대한 가장 큰 죄.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가장 큰 죄. 강도짓 한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큰 죄. 우리는 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인생.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죽었던 우리를. 7절로 계속 가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은혜, 거저 받는 선물인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죠? 갈라디아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선물은 나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면 내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자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 안 받아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Born again이라고 했어요. 거듭났다. Regeneration, 거듭났다. 중생에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자라야지
아일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숙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숙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숙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제가 철 들었네? 그럽니다. 철 들었네? 그래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포항을 갔다 와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철 들었다고. 왜냐면 포항제철을 견약해가지고 철 들었대요. 그런 철이 아니죠? 어쨌든 철이 든 게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철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3, 4살, 5살, 6살 된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마트를 갑니다. 그러면 저거 사달라고 자기가 필에 꽂히는 게 있어. 딱 꽂혀서 저거 사야 된대. 딱 때를 씁니다.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남복이 부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님이 그걸 사줘요. 그렇죠? 어릴 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성장한 다음에 대학생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 장난감 보고서 아, 그럼 어떡할까요? 아우, 저 웃기는 애네. 쟤 왜 저래, 쟤?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 같아. 막, 야, 이것도 응답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렇게 자라기보다는 플랫투에 있어요. 이렇게 그저 맨날 그 자리를 도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였을 때 구하던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철 들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얘가 철 들었네. 이제 조금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또 말을 알아들어. 야, 철 들었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때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원하고 내가 더 무엇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안 끊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쩌면은요, 막 이거 달라고도 주시고 저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데 그렇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0절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이 일, 또 그 가운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어릴 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선한 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뭘까? 사명. 제가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원래 오늘 제목은 다음 주에 할 제목이 한 주 미뤄졌어요. 도망이라는 게 다음 주 예고를 하겠습니다. 도망입니다. 제목이.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아,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뭘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 사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내가 일주일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다가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어요. 사명이 뭘까? 이것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다면은 영어로 한다면 job description입니다.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이 뭐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쭉 쓴 것.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쭉 쓴 것을 job description.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어려워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사무분장이라고 합니다. 사무분장. 일을 뭘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job descrip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회계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운전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는 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다르죠. 똑같은 일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말의 원래 그 히라바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 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job description 주셨어요. 다 달라요 그것은. 이것을 붙들고 살 때 자, 요즘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야 행복하다. 그림을 보면서 행복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확행이 있어요. 저는 소확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소확행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서 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이 커피 전문가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커피 하나를 선물했어요. 아, 뭔가 그는 좋은 거라기보다 구하기 힘든 커피를 선물한 거예요. 그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요. 식당이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값은 왜 이렇게 쌉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는 해를 보면서 저는요 선셋을 굉장히 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선셋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셋을 제일 보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보기 좋은 장소가 가다가 이 일산 IC에서 일산 IC에서 그 외곽순환도를 타고서 일산 IC로 가다가 일산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가 파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파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쭉 가다가 그 뭐죠 그 자유로를 만났을 때 자유로로 쭉 빠지면서 고가가 돼 있잖아요. 쭉 빠지는 길 있죠. 거기에서 선셋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그걸 못 만났다면 불행한 거예요. 야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느끼면은요, 뭔지 아세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동물적인 인생이죠. 그렇죠? 아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확행이 있어요. 소확행으로 사는 것은요. 앞만 보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그걸 부정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런데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거기에서 진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죠. 대확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오리는 그러한 삶, 대확행이 우리가 있을 때 소확행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그 감동, 감격이 있을 때 대확행이 있을 때 소확행이 또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소확행에만 빠져있다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확행은 진짜 우리의 기쁨이에요. 소확행은 재미지만요, 진짜 기쁨은 대확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거. 그렇죠?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자꾸 경험해야죠.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을 제가 가라, 선택,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 뭔가. 여러분,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글귀를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막연한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막연한 미덕으로 부르시지 않고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적인 영역만 살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공적인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삶. 자, 그래서 그 job description,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명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위해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많이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뭔지 모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절한 태도 하나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우리 새로 우리 사역자들이 왔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어디서 그런 분들을 뽑아왔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사를 잘하고 그렇게 환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태도를 하니까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 있을 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내가 뭔지 모르지,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가진 좋은 게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돈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든지 사명이에요. 많이 있는. 두 번째, 기쁨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은 그거 할 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 너무 기뻐요. 그건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나는 애써 그걸 피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평거리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교회 와가지고서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딴 사람 못 봐요. 근데 보이거든요, 나는. 아, 교회가 뭐 이렇게 배치해놓은 게 이상하게 해놨어. 뭐를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다른 사람 못 봐요. 다 좋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각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아이들을 왜 이렇게 가르쳐? 저 도대체 왜죠?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불평이 됩니까? 내가 더 은사가 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오늘 소프라노가 플랫이 됐다고, 샵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해야 돼요. 딴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불평이 돼. 그러면 그게 은사가 있다는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저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참 너무 불평이 됩니까? 사명 받으셨네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학교를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있는 그 자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더 그걸 귀히 보시고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일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는, 저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기도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 앞에 하는 것이 다 요구예요. 안 해주면 앙 하고 울어버려요. 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앙 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아이들의 대화가 그럽니까? 가가지고 대학생 됐는데 이거 안 해서 앙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대화는 뭔지 아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죠.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고 뭘 어떻게 될지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요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명일까요? 제가 다섯 가지를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요나가 받았던 사명이 뭐냐?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사명. 요나 입장에서 볼까요? 아니, 나는요, 니느웨를, 저 페르시아 바사를 알지도 못해요. 저기 거의 나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요나에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 외치라. 각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며 하시니라. 아니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 근데 하필 왜 나냐는 거죠. 왜 나냐고, 아니라고. 그는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계산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가 지난번에 다 계산을 했어요. 요나가, 그렇죠?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다 계산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에베소서를 계속 봤죠. 9절까지 봤는데 10절로 계속 이어가면은, 10절을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는 Hi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명이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사명, 나쁜 사명, 이것은 작은 사명, 큰 사명,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숫자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아주 대형,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귀하게 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기로 자꾸 따지려고 해요. 우리는 서열을 매기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화론적 사고니까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크니 작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은 내 삶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작품. 여러분, 우리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똑같으면요, 똑같은 게 반복될 때 막 이상하고 공포증이 있죠. 그런 거. 그렇죠? 무슨 공포증이라고 하죠? 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환공포증 아세요? 똑같은 게 계속 있어요. 공포증. 똑같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이상하게. 아니요, 다르면은, 똑같으면은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윤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를 살 때 사양을 봅니다. 램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하드는 용량이 얼마냐? 또 하드의 종류는 뭐냐? 뭐 이래가지고 돈을 따져보고 이래가지고서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제일 적당한 것은 이거다. 이게 내가 비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요. 왜?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자꾸 오해를 해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달란트의 비유. 몇 달란트 받았죠? 첫 번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이 많이 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내가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가 더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겨요.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아니에요. 똑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쁨에 참여.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올리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스는 뭐냐면 양도 적고 질도 적고 양도 범위도 가치 모든 정도에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은 일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적고 작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한 달은 두 달은 다 다섯 달은 다 적은 일, 작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에 너무 민감해.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적은 하나님의 1억에 혹은 1경에 1000경에 비하면은요 하나, 둘, 다섯은요 이것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 그것은 기쁨이에요. 인생은 사람들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격과 감동을 주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꾸 큰 것 작은 것 아니에요. 적은 것 혹은 작은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대단하고 더 멋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job description 다 달라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인 대로. 그렇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찬양대가 될 수 없고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늘 뒤에서 감동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요 아주 늦은 밤에 와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도록 맡기셨는가. 그래서 그 일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명을 찾아야죠.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부르면서 하나님 뭐로 하시는가.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건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요 뭐가 맞다고 하면 저는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데도요 제가 오래 썼네요. 아예 커피에 대한 역사서부터 저는요. 지금 여기서 커피에 대한 역사를 한 2시간 역사만 얘기해도 제가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이 커피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커피 연구하는 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더 연구를 해야죠. 그렇죠? 더 연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는 그 심정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연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르게 어딘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건 작고 혹은 적고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찾아내. 내가 그냥 소확행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야. 대확행. 구원의 우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일, 그 선한 일, 사명, job description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기쁨, 거기에 즐거움, 세상에서는 재미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쁨, 감격, 감동,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날 부르셨네요. 구체적인 사명으로 주님의 일에 날 부르셨네요. 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네. 내 계산으로 사명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일에 날 부르셨네요. 구체적인 사명으로 주님의 일에 날 부르셨네요. 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네. 내 계산으로 사명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인생, 담 넘어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선교 역사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캐리, 지가 본인이 직접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갔죠. 침례교 해외 선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런던 선교회에서 최초의 동양 선교사로 중국에 모리슨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경반에 와서 참수를 당했죠. 그래서 성경을 뿌려줬고, 그걸 집에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읽다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널다리 교회가 됐고,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기가 막힌 그런 선교의 스토리죠. 그 출발점은 윌리엄 캐리예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려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리슨의 자취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어떻게 하나 있는데 모펫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로 그의 방향을 돌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였는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리빙스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탐험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에 가서 유명한 빅토리아 폴 또 빅토리아 호수 같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야 이런 대단한 것들이 있었구나를 세계에 알려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왜 거길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간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가면 되냐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오느냐를 물어보려면 오지 마라. 그렇게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모험을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데라는 거죠. 그렇죠? 길을 알려달라고 하려면 오지 마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외로웠죠? 힘들었죠? 그러나 그가 지나간 발자국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다 복음의 시간 그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시 하나가 잠비아에는 리빙스턴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거기에 그 박물관까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리빙스턴이에요.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 이 사람은 우리를 진짜 사랑했다고 마지막 죽을 때 침대에 걸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국으로 이제 시신이 보내져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매장을 했지만요. 그런데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그것을 묻었죠. 여기에 영원히 리빙스턴에 준 하나님의 사랑, 그 리빙스턴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심장을 자기 땅에 파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영국으로 돌아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의 힘에 대해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외로웠죠? 힘들었죠? 죽을 고비, 뭐 사자에도 물렸으니까요. 한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저는 모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험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도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십만이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한 것 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동물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에 도전하며 일어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사람 앞에서 그것을 크고 작다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그 일에 일어서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